안녕하세요. 부양남 우봉입니다. 개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들어서 첫 방송인데, 올해는, 다 회원분들, 또 구독자님, 한해다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또, 새해 건강, 아주 잘 지켜가지고 연말까지 부디 아픈 데 없이 아니십니까? 잘 꾸준히 아니십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난초 여행 연말까지 또 무사히 잘 마치길 기원하면서 오늘 새해 들어서 제 난초 여행 105회를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요게 꽃만 요렇게 보이고 저기 분주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분망에다가 갖다 붙이는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 이제 사례를 해가지고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난초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심어가면서 한개한개 이제 구독자님 곁으로 제가 다 가서 열심히 키우는 배양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105회 난초 여행은 지금 되도록이면 카틀레아가 아니십니까? 굉장히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요거는 커드리칼라 알베센스가 요렇게 이제 피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대형종으로 아니십니까? 그죠? 대형종으로 가는 거죠. 초코엔시스. 초코엔시스가 커드리칼라 아니십니까? 커드리칼라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피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지금 뒤에 저희들이 쭉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지금도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우크라이나들은 계속 피고 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트리아네, 그죠? 트리아네, 이제, 핀실라, 수아메나, 해가지고, 여기에, 끝에 여기에 딱 물이 드는 거 아니십니까? 정말 멋있게 들고 있습니다. 요놈 아니십니까? 요게, 요즘, 대만에서 이제 가장 유행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아니지만 돌로사예요. 돌로사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잘못 말해도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요 아래 부분 아니십니까? 돌로사들은 요렇게 차차차차 줄기가 있습니다. 그걸 잘 참조하시고 대공들이 요렇게 아니십니까? 그냥 살이 찌질 않고 입속에서 꽃들이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혹시 또 구매를 하시더라도 뭐 우크레나 알바라든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대공이 얇은 요런 아이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있습니까?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은 그런 거예요. 요거는 산악누비예요. 산악누비예요. 이제 저희들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뭐 곳곳에 숨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어딥니까? 알베센스 아니십니까? 커드리칼라 알베센스예요. 알베센스고. 여기도 이게 제가 이제 일본 같은데 저런 데 가가지고 교배정에 꽃이 좋아서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사온 거예요. 사와가지고 이래가 지금 피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꽃 많이 나옵니다. 계속 꽃은 달고 나옵니다. 요것도 트리아네인데 트리아네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트리아네 셀룰레 그죠? 정말 아니십니까? 혼잎 채고 화려합니다. 여기도 트리아네 셀룰레 피었습니다. 드리안의 특징은 항상 뒤에 꼬리가 이렇게 말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즘 아니십니까? 뭐 다른 데 카페에 보면은 드리안을 아닌 걸 갖다가 드리안이라고 하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데 아니십니까? 참, 뭐 제가 보는, 저는 이래가지고 보지는 않았고 다른 분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드리안에 맞나요? 해가지고 이래가 보여줬을 때 제가 조금 한심스럽고 아니십니까? 그랬었습니다. 요것도 드리안 아니십니까? 멋지게 하나 이래가지고 색상 들어 놓습니다. 그죠? 요거 올해 첫 개합니다. 저희들 첫 개하고. 여기도 들이 안에 있습니다. 들이 안에 상기네 도로. 요거는 저희들이 대만에서 이래가지고 한몇년 전인가? 한 2014년도에 아니었으면 제가 대만 가가지고 요거 가지고 왔던 아예요.
결국 이제 뭔가 하면 일본에도 이런 대만에서 이렇게 좋은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대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안 있습니까? 대만에서는 우크라이나나 이래 가지고 원전 카틀리아는 조금만 있습니까? 약하다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나쁘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참 정말 안 속이고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했으면은 제일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작년에 지난해도 이래가 한 답을 이래 가지고 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엔시클리아도 카틀리아 위팅기아나 있습니까? 멋지게 폈죠. 그죠? 정말 이래 갖고 화양 반듯하 해 가지고 쫙 펴주는 거예요. 위팅기아는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드레아네 있습니까? 드레아네 핀실라도 피는 종이 있고 요거 예쁘죠? 요거는 아직까지 주인이 안 정해졌습니다. 요것도 교배종이지만 안 있습니까? 참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하고 여기에 조건시스가 하나 멋지게 피었습니다. 조건시스 그죠? 조건시스 지금 피는 중이에요. 여기에 조금 요만큼만 이렇게 덜어줘도 안 있으면 참 상당히 예쁠 건데.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오늘은 그걸 할 거예요. 또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그죠? 대한민국 카틀리아 전시회를 또 개최합니다. 장소는 창원의 뉴코아 아울렛 그죠? 8층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는데 8층에서 일정은 2023년 2월 4일 토요일 2023년 2월 5일 일요일 양일간 합니다. 양일간 하는데 그거 시간은 아침에 거기에서 일정 시간을 맞춰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 있습니까? 오후 5시 개장을 안 했습니까? 개장은 문을 여는 시간을 맞춰 가지고 10시부터 해 가지고 퇴장은 17시까지 하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분 아니십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꽃 예쁘게 많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전국 어디라도 저희들은 가니까 장소만 제공하면은 저희들은 갑니다. 장소로 무료만 제공해 주신다면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어디까지라도 갑니다. 가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고 아니십니까? 또뭐 그걸 필요하신 분들은 뭐 서울이든 뭐 대전이든 대구든 뭐 부산이든 어디 뭐 어떤 분이든 아니시면 어디든 아니십니까? 그 장소만 제공해 주면은 저희들은 갑니다. 가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방송 보시면은 그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분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제가 그걸 하면서 그 어디입니까? 커팅을 해가지고 워크리아나 커팅을 해가지고 워크리아나 커팅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실물 또 새해 실물을 보게 됩니다. 그죠? 아무쪼록 올해도 건강하셔가지고 이 난초 여행을 끝까지 안 했으면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12월 달에 전시회 참여를 해가지고 안 했습니까? 또 모두가 즐길 할수 있게끔 안 했습니까?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첫 인자 이래 가지고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먼저 자르겠습니다. 내가 요걸 그 먼저 소독을 안 했네요. 그죠? 소독을 내놔고 소독을 하고 요걸 할 때는 무조건 요거를 벗겨야 됩니다. 우리 요번에 부작을 만들었던 그 분망이에요. 부작을 새로 이제 저희들이 부양해서 도입했던 아니었습니까? 그냥 분망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제가 저번에도 여기에 한번 보셨으면은 뿌리 활착이 아니었습니까? 엄청 좋아집니다. 뿌리 활착이. 그죠?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이게 난초들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해져서 저희들이 이제 요걸 해가지고 한개한개 기르는 방법을 요거는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하나 만들어 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수대를 일단 수대만 하셔도 됩니다. 수대만 하셔도 바크가 없으신 분들은 수대만 해도 뭐별 탈이 없이 아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쟤는 요게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요거 이런 걸 가지고 딱 다져 가지고 밑에 아래 이제 나중에 안 빠지는 게 여기에 나오면은 보기 싫다니까 약간 1cm 정도 1cm 정도 다시 안습니까 아래를 넣어 주세요. 넣어 줘 가지고 1cm 정도 딱 넣어 줘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보이시죠? 이렇게 1cm 넣고 제가 밖을 약간 살짝 준비를 했습니다. 밖을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 밖을 저는 이 밖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밖을 선호를 안 하는데 요거는 본망은 나중에 물을 많이 자주 주기 위해서 나무 야생에 있는 그 느낌을 그냥 그대로 주기 위해서 요 밖을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이 다지 줘야 됩니다. 다지 줘 가지고 다시 이제 해 가지고 요 수태를 위에 이게 안 그러면 나중에 거꾸리 안 있으면 나오면은 이게 망가지겠죠 그죠 나오겠죠 그죠 나오고 제가 또 요거 하고 나서 수태만 제가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을 또 제가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워크라나 요걸 해 가지고 정말 안 있습니까 내년에 제가 얼마만큼 잘 자라는지 아십니까? 그거 시범을 꼭 보여드리게 생겼는데, 위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주고, 요거 해가지고, 실이 어디 갔지? 여기. 원래 이게 그냥 좀 실을 조금 다른 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요렇게, 요 신화가 요렇게 딱 안으로 딱 붙어가 들어가게끔 하였습니까?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게 뒤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말고 조금만 수태를 하였으면 요 아들이 보석만 될 수 있게끔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아예 조금만 해줘야 돼요. 뿌리를 원래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지금 바로 잘라졌기 때문에 뿌리는 조금 자르겠습니다.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보습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로 요렇게 실로 가지고 단단히 동여 매셔야 돼요. 수태가 이제 뜨지 않게, 그죠? 수태는 꽁꽁 이제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요게 정말 내년에 잘 자랄까? 그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잘 자랄 거라는 거. 그죠? 이때까지 저는 그걸 해보고 먼저 제가 이걸 사용을 해보고 구독자님한테 저는 정말 될 수 있는 제품을 제가 권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맹뭐 아무도 제가 그 해보지 않은 걸 갖다가 했습니까? 그냥 구독자님한테 자꾸 이런 걸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올해 이거 이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여기에 분 밖으로 탈출되는 거는 그렇게 자르겠습니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구멍에서 딱 이렇게 통과되게 해 가지고 쭉 통과되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조금 더 해야 되는 통과되게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딱 접어보면은 들 수 있게끔 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래가지고 거리 하는 것 보면은 그죠? 요렇게 그죠? 이게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를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요런 거는 보기 싫은 수태는 잘라버리면 돼요. 잘라버리고 요거는 반드시 신고 나서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서 10일간 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고 나서 물을 주시면은 요 애들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밸브 힘을 아십니까 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만드는 거고 두 번째 또 만드는 방법을 제가 이제 공유를 하게 요거는 앞에 만들어 놨던 겁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십니까 요거는 또 요 뒤로 가고 두 번째 이제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뿌리는 저희들의 뿌리는 저번부터 말씀드렸죠. 별 관심 없다고 그죠? 앞에 뿌리는 그냥 잘라버려,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이게 5cm만 난 거대로 해가지고 뿌리는 잘라버리세요. 이것도 여기에 이게 잔자 이래가지고 했던 거, 그거는 제거를 하고, 여기에 올해 꽃이 핏던 이 아이만 안 벗기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벗겨줘야 요 아이는 나중에 탄저균이나, 또 다른 뭐 어떤 해충들이야 있으면 여기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게 그 분주를 하면은 요거를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저희들이 그걸 했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쪽에다 바로 씌우겠습니다. 씌워가지고 그죠?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그죠? 씌워가지고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요렇게 하면서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렇게 단단히 여기 아까는 수태를 했는데 지금은 수태를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아가지고 조금 요거는 수태를 안 넣고 제가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원래 수태가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기 때문에 일반 분들 그 구독자님 이 수태가 안 들어가면 조금 불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까는 수태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금은 수태를 안 거의 넣지를 안 하고. 안 하고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게 하는 방법으로 또 이제 요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봄 망분을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여기 조금 뭐 기발한 방법으로 또 이제 저희들이 부양해서 먼저 요렇게 이제 또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요거는 어떻게 이제 하면은 좋나 하거든. 요거는 이제 우리 워크라이나들이 타고 갈수 있는 그런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철사를 일반 철사를 다르게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숙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숙달이 안 돼서 그러고 여기 이제 자주 해보면은 금방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철사를 이렇게 잘라 드릴 테니까 이 각자 맞는 구멍 위치에다가 그냥 이래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이게 굽혀만 주면은 잘 자랄 거예요. 요거는 다르게 할 필요 없고 여기에서 딱 이렇게 맞췄다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멋있죠, 그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쭉 전진돼 가면서 오고 나중에 여기 전진이 되면 이렇게 또 틀어버리면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잘돼갈 거예요. 잘돼 가기 때문에 오늘 요거 이제 두 가지를 하고 한 개는 더 이제 수태를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수태를. 수태만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다른 거는 들어가진 않고 요거는 앞에 이제 저희들이 알코올 소독을 했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요거 이제 지금 이것도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도 연초에 요런 자 이런 방법을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조금 빠르게 이렇게 해야 다른 분들이 차고 없이 또 일부 이제 옮겨 나신 분들이 또 이제 이래 가지고 빼 가지고 옮기면은 난초들이 데미지를 또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라온 거 아까 그죠? 요거
요 순간접착제입니다. 순간접착제 요거 반드시 요거를 하셔야 되는 거야. 다른 거는 타버립니다. 타버리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해가지고 여기에 원래는 요렇게 여기에 이거 요거를 해가지고 요 원래 요만 잘라가지고 요만큼 해가지고 한번 코팅을 시켜놨다가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에 심어놨고 여기에 심어놨고 했으면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면 나중에 이물질이 닦이지를 안 하겠죠. 요거 이제 요렇게 이게 아까도 요거는 이제 심어놨고 이제 하려고 이제 했는데 요렇게 이제 요걸 여기에 딱 요걸 해주면 여기에서 수분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했습니까? 전혀 거기에 막그 뿌리 마름이 없고 밟아도 마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잘란데도 여기에 반드시 잘란데 있다면 여기도 요걸 이제 그 물을 주그 이다가 딱 이게 그걸 해줘야 거기서 습이 안 빠져나가죠. 요걸 이제 아까 여기 했던 거한번더 여기에 한번더 이게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발라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쪽은 수분이 안 빠지겠죠. 어떤 분들 다른데 촌농하고 다르게 이제 사용하시는 분 이래 가지고 보셨는데 뭐그어 저희들이 부양 방법대로는 따라 하기 싫어서 아마 그러겠죠, 그죠? 요거는 아까 제가 붙이는 기존 그 방식대로 아니습니까? 제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에 이제 수태를 조금 미리 먼저 안쪽에 수태를 먼저 아니습니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심어 놨고, 그죠? 여기에 먼저 이래 가지고 조금 한 5mm 정도만 그렇게 펼치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이걸 가지고 먼저, 그죠? 실루가 감아 두시고,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많이 덥습니다. 안에 온실이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환기를 시키는데, 요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환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해놔놨고, 여기에 이제 요 뿌리를 요렇게, 그냥 가감하게 하세요. 뿌리지도 물을 안 주면 되니까, 요거, 심었고 심고 나서는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는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심고 나서는 그래서 심고 나면은 이게 뿌리가 잘라졌던 부위 아니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감염이 돼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죠? 다 됐습니다. 요거는 또 아까처럼 그렇게 안 하고 뿌리가 조금 작게 그 고리를 작게 그죠? 작게 하는 방법 그죠? 그냥 우리 분망에 그냥 바로 그릴 수 있거든. 그렇게 할 거예요. 분망에 바로 걸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요 정도로 그래 가지고 여기에 바로 꽂혀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는 여기에다 바로 이렇게 걸수 있게끔 그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은 올해 이제 대대적으로 품 밖으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갈 테니까 아무쪼록 오늘 방송 보시고 요거 많이 구매하시죠. 요거 우리 개당 한개 2,000원 그죠? 2,000원하고 파크는 요게 오리대야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 수태하고 사셔가지고 요걸 많이 만들어 봐보세요. 미리 아십니까? 그죠? 이게 주문 요게 수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아십니까? 요거는 나중에 덴드르 올 봄에 덴드르비움까지도 여기 다 붙일 거예요. 붙여가지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써보지 않았던 아니었습니까?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갈 거예요. 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얼마 전까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빨갛고 노랗고 이래가 투명이고 흰색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무조건 아니었습니까? 어느 단색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랜덤으로 갑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잡히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진행 요원한테 아니었습니까? 그걸 그 색깔별로 이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게 투명도하고 흰색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 또 오늘 좋은 맑은 날 아니십니까? 이렇게 영상 잘 담아가지고
건강한 난초가 될 수 있도록 난초 여행을 즐겁게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꽃 몇 점을 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들도 이제 한해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그죠? 시작을 하면서 정말 한결같이 아니었으면 늘 부양이 아니었으면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아니었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절대 남의 것 저는 저희들은 모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런 데서는 해가지고 이게 가지고 와가지고 국외로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었습니까? 뭐 좋은 거는 제가 만들어야죠, 그죠? 만들고 우리가 이게 일반 분들이 해가지고 했던 걸 아니었습니까? 일반 취미가 분들이 이런 걸 했던 걸 가지고 저희들은 그걸 어떤 식으로 모방하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 따라가지는 않겠고 우리가 부양해서 발빠르게 먼저 아니었습니까? 먼저 제가 시도를 해봤으니까. 제가 제 그거대로 고집대로 한번 꼭 한번 따라가 볼까 가면서 아니겠습니까? 아, 꽃 정말 큽니다. 가면서 2023년 개면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아니겠습니까? 12월에 또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 하고 우리 그 대한민국 카톨리아 전시회 창원에서 하는 아니겠습니까? 그 2월 4일 5일 토 일요일 날 뉴코아 아울렛에서 8층에서 합니다. 거기에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폐장 아니었습니까? 5시까지 하니까 많이 구경 오셔서 가틀냐 많은 이제 이래가지고 눈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니었습니까? 거의 드레나네 우리 국내에서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 베니개체들이 많이 갈 거예요. 가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아무쪼록 오셔서 많은 시야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새해 첫날 첫 방송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아니었습니까? 다음에도 더욱더 빛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방송까지 아니었습니까? 또 금요일 날 우리가 판매 방송을 할 거예요. 그 방송까지 아니었습니까? 그냥 막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이제 하시다가 또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뵙는 그날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